신앙이란 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까지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이란 건 시련이나 고통입니다. 삶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이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곧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어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갈등의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라. 근데 이 시험이 내가 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통과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걸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에 다가오는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통도 우리를 더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참, 내가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슬픔과 서러움 속에서 그것을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하는 걸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이렇게 슬픔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얼렁뚱땅 축복받아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완전히 무상돼 버려요. 이를테면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셔요. 일단 낫게 해주는데 낫고 나면 어떻게 돼? 싹 잊어버려요, 인간은.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진실로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왜? 이 사람이 평소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뭐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 현실에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얼렁뚱땅 축복받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응답받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어린 시절 때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보셔요. 들어주시지. 근데 그 뒤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가족으로 얽매여 있고 어떤 내가 전전긍긍하며 살지요. 사회에서 내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난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우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길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전전긍긍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 바꾸고 마누라 바꾸고 남편 바꾸는 거죠. 그게 그냥 못할 짓이죠, 그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욥 보세요, 욥.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복을 두 배로 받잖아요. 그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지나왔을 때 비로소 욥이 두 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죠? 이 우리가 현실에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당황하고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막해지라고 주는 거예요. 막막해지라고. 당황하라고 주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욥이 그랬죠. 7장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들어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나 그것이 비록 나중에 역전돼가지고 복을 하나님께 두 배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없어지고
나의 모든 명예도 사라지고 영화도 사라지고 성공도 능력도 다 지나가고 뼈만 남은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짧다. 인간이 될 것 아니라는 참 기가 막힌 진리 앞에 섭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국이라도 천국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이 나로 걷도록 하십니다. 네. 그랬을 때 참 평안히 내 마음속에 물결 치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